자, 이제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원준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려요. 네. 자, 여기 보시면 내 안에 두뇌 혁명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우리의 모토예요. 우리의 목표는 이제 두뇌 혁명이란 겁니다. 자, 우리 강의의 이 제목은 이 브레인 크래커예요. 네, 들어보셨죠? 브레인 크래커.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를 이제 뚝배기 깨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수업입니다.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듣다 보면 이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쉬운 길보다 어려운 길을 선택합니다. 자,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있는데, 쉬운 길로 갔는데 수능을 잘못 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제 쉽고 빠른 길로 수능을 잘볼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 그걸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겠지만, 근데 이번 수능의 1등급 컷이 몇 점이었는지 아시죠? 84점이에요. 그래서 메가스터디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생들이 재수를 결정하는 이유의 44%가, 그러니까 44% 학생들이 재수를 결정한 이유가 국어 때문이에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국어가 사실 성적이 예상한 것만큼 잘안 나오는 과목이잖아요. 왜냐? 1등급 비율이 잘 유지가 안 되는 과목이에요. 나 1등급을 받았어! 그랬는데 9평에서 1등을 받았는데 실제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을 확률이, 조건부 확률인데 몇 프로쯤 될까요? 다시 한번요. 9평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이에요. 네? 그런 학생 100명이 있어요. 아시겠죠? 100명 중에 수능에서도 1등급을 받은 학생은 몇 명일까? 이런 질문이에요. 실제로는 한 34명에서 한 36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는 한 50명 정도가 유지가 되거든요. 50% 정도가. 근데 유독 국어만큼은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이게 운이야, 컨디션이야, 별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라면 우리는 이 쉬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어려운 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바람직한 길이라면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강의의 모토는 이거예요. 여기서 깨지자. 네. 오늘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네, 첫날부터 막 패진 않을 거예요, 머리를. 말로 폭행한다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첫날부터 폭행하진 않을 거예요. 오늘은 좀 편하게 필기도 안 하셔도 되고요. 오늘은 좀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오늘은 처음 입문하는 날이니까 기초 입문이잖아요. 근데 이 방향을 오늘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약간 좀 어려운 길이라도 피하지 않고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람직한 길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선 깨지지만 수능장에선 깨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좋은 성과가 나왔고, 사실 이 방법은 나중에 여러분이 대학교 들어가서 공부할 때도 쓸수 있는 방법이고, 나중에 여러분이 로스쿨 가고 싶다라면 또쓸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실 어저께 제가 또 기쁜 일이 있었는데, 우리 로스쿨 수석이 한명또 나왔어요, 작년에. 아니, 어저께. 그래서 수석이 2명 나왔는데, 이 방법을 제대로 배우면 이거는 아주 근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도 쓸수 있고, 저기도 쓸수 있고, 평생 쓸수 있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람직한 길인 것 같아요. 단순히 시험을 잘 보는 하나의 단순한 스킬이 아니라 그 밑에 기반이 되는 능력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수업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스키마와 도식화를 통한 인지 능력 향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키마가 뭔가 여러분 머릿속의 구조를 말해요. 그래서 생각하는 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공부를 잘하고 싶다라면 생각하는 틀을 잘 갖춰야 돼요. 이거는 그릇에 해당하는 거죠. 그릇이 좋아야, 또 크고 좋아야, 새지 않아야 많은 걸 담을 수 있겠죠. 선생님이 이 기초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걸 제가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의치학 대학원 입문 시험에서 1회 언어랑 이 화학을 전국 수석했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인문대 출신이지만 딱 1년 공부해서 화학과 석박사들보다 화학을 더잘볼수 있었던 이유는 스키마가 좋아서 그래요. 사실 저도 시험 보고 나서 저도 당황했어요. 아니, 내가 화학과 석박사들이기다니. 분명히 제가 시작할 때 전국 꼴찌였거든요. 근데 끝날 때 전국 1등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님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메일 내용이 뭐였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황당한데, 전왜 이렇게 잘하죠?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이제 그 내용이, 거기에 대한 답이 이제 스키마예요. 정보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분류예요. 이게 학습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에요. 분류를 얼마나 잘하냐.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저랑 오늘 분류하는 거에 대해서 첫 시간에 배울 거예요.
어떻게 분류를 하는 것이 잘하는 분류냐. 여기 이항대립이란 건데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분류를 잘하면 여러분들 다른 과목 성적도 같이 올라가요. 영어 올라가고 수학 올라가고 과탐 사탐 다 올라가요. 그리고 나중에 대학교에 가서도 수업을 잘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취업을 해서도 직장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이란 말을 들어요. 여러분 되게 지금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기에 정말 능력을 길러야 나중에 자기의 능력보다 좋은 대학에 가거나 좋은 직장을 얻었을 때 능력이 뽀록난다 이런 말이 안 나오죠. 여러분들 능력에 맞춰서 가는 게 사실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능력 자체를 키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분류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독해력이나 사고력을 강조하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생각하기 위한 틀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오늘 생각하는 기술들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Intellectual Skills라고 해서 생각 기술들이 있거든요. 저는 추상적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생각을 해야 돼. 생각. 생각을 계속해. 이렇게 말하는 걸로 생각하게 되진 않거든요. 실제로 도움이 되는 생각하는 유용한 기술들을 알려 드릴 건데 그 생각하는 기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그 밑에 있는 기반이 되는 생각하는 틀이에요. 스키마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너무 그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스키마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이니까 오늘 100%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오늘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좀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은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학습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평생 써먹을 수 있고 적은 시간, 적은 노력을 들여서도 남들보다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그리고 통합적이기 때문에 이 과목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또 다른 과목에도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잘 쓰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을 들은 친구들을 이현준 학파라고 하거든요. 이현준 학파들은 공부할 때 달라요. 뭔가 그림을 그리면서 공부를 해요. 왜냐? 머릿속에 분류하는 게 기본적으로 체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배워나갈 거예요. 간단하게 우리가 퀴즈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국어하면 브레인 크래커니까 잘못된 틀을 먼저 깨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국어하면 문학이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통합형 수능이라고 하는 게 2017, 2018, 2019거든요. 3년간 AP형이 통합된 수능이. 근데 국어에서. 근데 3년간 가장 어려웠던 30문제 중에서 문학은 과연 몇 문제나 될까요? 우리 앞에 있는 친구 알아요 혹시? 아 그럼 찍어보세요. 이때 또 틀려줘야 또 즐거우니까 과감하게 찍어보세요. 몇 문제쯤 될 것 같아요? 30 문제 중에 문학은 5 문제 정도는 될 것 같다. 지금 뭔가 이렇게 그 말한 수가 적을 것 같았죠. 그래서 이제 5 문제 정도 생각하신 거죠. 우리 옆에 친구는 몇 문제 정도 될 것 같아요? 좀 내리세요. 힌트를 드릴게요. 두 문제. 갑자기 팍 내렸네. 네, 중간 단계 없이. 자, 우리 친구 몇 문제쯤 될 것 같아요? 더 내리세요. 한 문제. 네, 맞아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는 진리죠. 진실이죠. 수능에서 문학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주관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난이도의 척도는 사실은 정답률이잖아요. 그래서 정답률을 가지고 쫙 우리가 이렇게 줄을 세워보면 이 3년간 어려웠던 30문제 중에서 문학은 한 문제밖에 없어요. 정말 그런가 한번 데이터를 볼까요? 이게 2014년부터 이 국어로 이름이 바뀐 후부터 지금까지의 데이터예요. 예전에는 언어라 불렀거든요. 그래서 2014년부터 화작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 전에 화작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쭉 데이터인데 화작에서는 아직까지 한 문제도 오답률 높지 않았어요. 오답률 4텐에 들어간 문제는 없어요. 대신에 문법에서 이제 들어갔죠. 네, 문법이 2021년에 사라지는 거 아시나요? 2022학년도부터 문법을 교육부에서 지금 선택과목으로 바꿔요. 2021년부터 네, 지금 이제 예비 고1부터죠. 걔네들이 수능 볼 때부터.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법을 선택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안 하겠다. 난 중세국어 할 테야. 이런 친구는 되게 적을 거예요. 다들 화작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지금 국어계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러다가 국어계 초토화된다. 왜냐면 2021년부터 공무원 시험도 사라져요. 노량진에서 지금 공무원 시험하는 친구들이 국어 시장의 큰 고객이거든요. 문법 막 하거든요. 중세국어 이런 거. 근데 2021년에 싹 사라져요. 공무원 시험도 수능도.
교육부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국어계의 반발이 지금 장난 아니에요. 우리 밥그릇을 뺐다니 지금 우리를 죽이려는 거냐 막 이러면서 그래도 그냥 쭉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왜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그런 문법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문학은 어떤가요? 문학은 2014학년도 B만 B형만 보더라도 10개 중에 7개가 어려운 문학, 10개 중에 7개가 문학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때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10개 중에 7개니까 문학이 어렵다, 문학이 중요하다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이쪽을 보세요. 뭐로 바뀌었어요? 비문학으로 바뀌었죠. 중심축이. 이걸 아셔야 돼요. 시대가 달라지면 시험이 달라지고 시험이 달라지면 여러분들의 인지도 바뀌고 거기에 따라 행동도 바뀌어야 돼요. 근데도 교육계는 이게 잘 바뀌지 않죠. 적시에.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문학 하는 거예요. 수능 국어가 어려웠다는 건 다들 알아요. 이제 모두가 다 알아요. 스카이캐슬 같은 드라마에도 나와요. 국어가 어렵잖아요. 실수를 많이 하니까 어제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 알고 있지만 그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하려면 문제 원인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국어가 어려웠으니까 이제 문학 작품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국어가 어려웠는데 사실은 과학과 기술 지문이 어려웠던 거거든요. 오답률 탑5 중에 3개가 과학기술 비문학 지문이었어요. 이번에 문학은 몇 개예요? 이번에 0개예요. 0개. 그래서 3년간 합쳐서 1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0, 1, 0 해가지고. 자, 그렇다면 문학을 소홀히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문학도 중요한 변수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겠어요? 비문학이 돼야겠죠. 자, 근데 이 문제를 이제 내버려두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인가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제대로 배우려면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될까요? 학교에서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러려면 그 교사들이 학교에서 배웠어야겠죠. 비문학을 어떻게 가르치면 되는가. 그러려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 임용고시인 거 아시죠? 임용고시에 비문학이 있어야겠죠. 없어요. 임용고시에는 화법과 작문과 문법 그리고 문학만 있어요. 비문학이 없어요. 이상하죠. 그러다 보니까 통일된 커리큘럼도 없고 선생님들도 당황스러워요. 요즘 이렇게 비문학이 어려워졌는데 그분들이 학교 다니시면서 준비하실 때는 교수님들이 맨날 이런 얘기만 하지 이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분들이. 국문과 교수님들이 과학 지문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 이런 걸 안 했거든요. 전혀. 국어 교과 교수님들이. 근데 지금 학교에서의 수요는 이거죠. 비문학, 특히 과학기술 지문들을 어떻게 잘 많은 정보를 처리를 잘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수업은요. 비문학부터 시작합니다. 문학은요. 어차피 EBS 나오고 나서 여러분 고3 돼서 네, 작품별로 하면 돼요. 문학 이론이라고 할 만한 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것만 하면 되고 어차피 이제 이번에 수능에서도 본 것처럼 한 지문 빼고 전부 다 EBS 연계였거든요. 문학은. 그렇기 때문에 진짜 공부는 EBS 나오고 나서 작품별로 하면 돼요. 내년에. 뭐 내신 공부가 아니라 수능을 위해서 거라면.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미리 해야 되는 건 비문학을 잘 풀기 위한 생각의 틀을 갖추는 것이고 요 비문학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비문학이 이렇게 강조되었느냐?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능 외에도 볼 시험들이 많아요. 리트, 필셋, 필셋은 공무원 시험이에요. 지금 5급, 7급 공무원 시험이에요. 그리고 9급도 곧 필셋으로 바뀔 거예요. 그 다음에 NCS, 이거는 공기업 시험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취업할 때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가고 싶다라면 NCS라는 형태의 시험을 봐야 돼요. 다 비문학이에요. 리트는 다들 아시죠? 로스쿨 입학 시험. 여기는 문법과 문학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그렇게 국어계 반발이 심한데도 우리는 문법을 강조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쭉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회에 수요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 기업에 들어와서 이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지 보고 싶어요 라고 해서 보는 시험이 적성시험이거든요. 근데 적성시험에서 강조되는 건 비문학이란 말이에요. 논픽션.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근데 맨날 문학만 하다가 왔는데 비문학을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공부한 게 소용이 없잖아요. 공부의 목적은 뭐예요? 미래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미래를 위한 지식과 기술을 쌓는 것이 공부의 목적이잖아요. 이게 지금 서로 안 맞아요. 지금. 그래서 수능을 지렛대로 사용해서 학교 교육을 바꾸려는 거예요. 미국은 이걸 1990년대에 했어요. 많은 반발이 있었죠. 학교의 국어 교사들이 아 내가 쓸모 없어진 것 같아요. 화가 나요. 막 그러면서 무능력하게 느껴져서 막 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SAT 시험이 바뀌면서 따라왔어요. 이쪽으로. 근데 우리는 수능을 비슷한 시기 했는데도
엄청 그동안 잘 버텨왔어요. 우리나라는 26년간 학교 교육이 정말 안 바뀌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버티고 버텨왔다가 임계치를 넘어가 버린 거죠. 이제 2020년대잖아, 이제. 도. 그러니까 지금 막 인공지능의 시대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의 목적은 옛날에 문학은 보면 조상의 뭐 빛난 얼과 뭐 감수성 이런 거였었는데, 안타깝지만 지금 사회나 기업이 요구하는 건 정보 처리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끌고 오는 거죠. 수능도 이런 식으로 가야 돼. 그 결과가 이거라는 거죠. 옛날에 이랬다가 이렇게 바뀐 거.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에는요, 중요하죠. 살아가면서 문학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아시죠? 지금 문학 작품들의 판매 부수가 미친 듯이 감소하고 있는 거. 사람들이 문학 작품을 많이 읽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지금 어떻게 보면 문학 작품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문학의 종언이라고 해요. 사회적으로 문학 작품이 안 만들어진다는 게 아니라 문학 작품은 계속 만들어지지만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그게 막 유스풀하다,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식인 하면 문학가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거, 학 영역의 전문가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학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미안한데, 저도 문학 좋아했어, 옛날에. 네, 대학교까지는. 근데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려고 할 때까지만 해도 문학을 되게 열심히 공부했었어요. 성민엽이라는 되게 유명한 문학 평론가 분이 계시거든요. 제 논문 지도 교수님이셨어요. 그분한테 문학을 제대로 배우고 논문까지 쓰고 졸업을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유스풀한가, 사회에 나갔을 때. 요즘 제일 취업 안 되는 게 이제 어문 계열인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제 이게 유용한 일인가. 그래서 치과 의사가 됐어요, 저는. 네, 그때 의치약 대학원 입학시험이 생겨가지고. 네, 충치를 파는 게 얼마나 이게 유용해요, 그쵸? 네. 근데 충치를 파는 건 유용한 일이긴 하지만 저한테 행복감을 주진 못했어요. 충치를 파서 다른 사람들 도움을 줬는데 제 거울을 보는 제 표정은 그렇게 밝지가 않은 거예요. 아, 오늘도 충치를 많이 파서 너무 기뻐.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강의를 이제 하게 되면서 나는 강의를 할때 그래도 뭔가 이렇게 기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되게 열심히 노력해서 치과의사가 됐는데 이산이 아닌가 벼.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이 치과에 있었는데 메가스터디 사장님이 오셨어요, 어느 날. 임플란트를 하시겠다고. 이 근처에 있었어요, 제 치과가. 대치동 근처에. 근데 이제 임플란트를 하러 오신 게 아니라 사실 수능 강의를 부탁하러 오신 거였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아, 내가 되게 즐겁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제 착각이었죠. 처음에 런칭할 때 제가 로스쿨 쪽을 계속 하다 보니까 로스쿨에서 지금 이제 9년째 일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석이 올해도 나왔고 7명의 수석을 그동안 배출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쪽은 그냥 무조건 논리학이에요. 시작할 때. 논리학으로 시작을 했어요. 강의 제목도 멋있게 의심하는 국어라고 지었어요. 논리학의 기본은 항상 다른 사람의 말을 의심해 보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 학생들이 근데 의심스러운 국어라고 부르면서 망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순위가 꼴찌까지 내려갔었어요. 그 후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아, 어려운 말은 피해야겠다. 네, 그래가지고 1 플러스 3 원치 단순화 시켰어요. 또 1타까지 했어요. 근데 이 메가스터디에서 저랑 약속한 게 있어요. 1타를 하면 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다시 또 논리학 얘기를 꺼냈어요. 다시 내려갔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논리학 얘기를 하는 건 사실 되게 위험한 얘기예요. 네, 근데 이번 수능 시험이 되게 어렵게 나왔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전 하려고요.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게제 특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미래에 도움이 되려면 인지과학적 읽기 교육을 시켜야 되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뇌를 변화시켜야 되고, 쉽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좀 어렵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에서도 써먹을 수 있고 평생 여러분이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강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뇌를 바꾸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이런 뇌가 이제 글을 잘못 읽는 사람의 뇌예요. 여기가 시각 중추거든요. 글을 읽었을 때 시각은 당연히 활성화되죠. 근데 여기 전두엽이 이제 사고 능력이거든요. 사고 능력은 멍하고 있어요, 지금. 글을 읽긴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뇌인 거죠. 근데 이쪽 뇌는 어때요? 이게 제 뇌예요. 네. 읽었는데 전두엽도 활성화되어 있죠. 앞쪽 두뇌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 글을 읽는 속도가 느린 이유는 시간이 부족해요라는 친구들이 많은데 생각 속도가 느려서 그래요.
그래서 생각한 속도가 빨라지려면 여기를 많이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새롭게 공부한 친구들의 뇌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제 뇌와 현재 여러분의 뇌인데 이걸 이제 미래 여러분의 뇌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바꾸는 게 우리 강의 목표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멋진 이론들이 있습니다. 사실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게이 블룸이라고 하는 학자의 이 툴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갈 건데 이렇게 하면 이런 멋진 결과가 나오기도 해요. 전국 수석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들지만 여러 가지 기술들, 생각하는 기술들을 배워야 돼요.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까지. 여러분, 수학 같은 경우는 공식이 통하는 생각하죠. 근데 국어는 공식이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은 국어도 아무리 어려운 과목이라 하더라도 쪼개놓고 보면 다 공식의 연합이에요. 여러 공식이 결합되면 다 분해해가지고 국어 문제를 푸는 것도 공식화할 수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높은 차원의 생각하는 기술로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런 것들은요. 몇 가지 공식만 쓰면 되는 건 단순하게 느껴져요. 이해하시죠? 근데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여러 공식을 복합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공식이 안 통한다고 느껴져요. 사실은 쓰는 건데도 복합적으로 써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하는 기술들을 조합한 거거든요. 가장 높은 차원의 생각하는 방식도요. 그래서 이게 요즘 인공지능의 핵심이죠.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사고 능력은 다 분해하면 인공지능도 따라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알파고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몇 가지 생각하는 기술들을 배워 나갈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잘 조합하면 어려운 것도 할수 있어요. 근데 그걸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어렵다 보니까 많이들 중간에 포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비슷해. 태권도랑 비슷해요. 태권도도 처음에는 무슨 막기, 무슨 금강막기 이렇게 배우지만 실제로 실전에서 금강막기 이러진 않잖아요. 실전에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사용해야 되잖아요. 복합적으로.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 간격이 큰 과목이 국어라는 거죠. 처음에 기술을 배울 때할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또 실전에 들어가면 이게 정말 되는 건가? 라는 의심이 들수 있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차근차근 제대로 밟아 나가기만 하면 사실 실전에서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좀더 어려운 것까지 다룰 거예요. 그랬을 때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겠죠. 이게 우리들이 이제 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OT였습니다. 네.